삶 속에서 만나는 즐거운 일, 또안 좋은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심리 토크쇼 냅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진행하는 저는 미술 심리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묵산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장 오랜 벗 우리 장현숙님부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물교육 전문가 장현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배치를 좀 그래요, 달리했어요. 새롭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마주 보이니까 훨씬 훨씬 좋은 것 저도, 예, 같아요. 저도 네, 그래요. 눈도 마주칠 수 있고.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송문수 님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퓸 디자이너 조향사 송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짧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차차 알아가실 겁니다. 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유성국 님, 네, 한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34년째 문화예술 관련돼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또 재밌게 놀고 있는 유성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천당 밑에 분당에 사시는군요. 가장 좋은 아, 정말 그럴까요? 동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역시나 이번 주도 그 훌륭한 분들을 찾아 헤매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제가 굉장히 수고가 많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셀프 칭찬의 1인자답게 한번 칭찬했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마음이 놓이는 안심이 되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그첫 번째 주제로 안심이 되는 경우, 상황,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한 분씩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눈치만 보고 아무도 시작 안 하는 걸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먼저 얘기한 우리 정현숙님부터. 자,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심이 되는 저는 그러니까는 안심과 반대가 네. 불안과 그렇죠. 안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이제 불안해서 안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우리 아이 작은 아들이 한 5살 무렵에 말리포 바닷가로 놀러를 갔어요. 좋죠. 말리포 바닷가 좋잖아요. 네. 예, 똑 낙성 기저 흑수 놀러를 갔는데 얘를 잊어버렸어요. 오. 그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전부 이제 걔를 찾아 헤매고 방송실에도 얘기하고 사색이 돼가지고 찾고 다니는데 저기서 우리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여름이고 바닷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찾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 벗었잖아요. 색깔이 다 알 수가 비슷하잖아요. 예,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이 없으니까.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우리 아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들어왔어요. 거예요. 엄마니까. 그왜 그랬냐 했더니 얘가 하얀색 수영판 팬 그니까 근데 하얀색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캐릭터가 조그만 캐릭터가 있는 거니까 다 알록달록한 것 중에서 흰색이니까 눈에 더 띄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놓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그렇죠. 찾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온 가족 이제 부둥켜 안고서 네 명이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어떤 저한테는 불안과 안심의 대비되는 그렇죠. 거라서, 예,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수영복 팬티를 네. 5살 때니까, 이렇게 애들이 금방금방 자라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행운의 상징 같아가지고, 그걸 못 버리고, 꼬이꼬이 모셔놨다가, 애가 중학교 들어갈 때죠? 그때 아마 그걸 이제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수영복 팬티가 그럴 있었던 것 수밖에 같아요. 없겠네요. 네. 네네. 그렇군요. 5살.
이야, 그거 잊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그냥 모르죠? 네, 네. 머리가 좀 하얗게, 하얘지죠? 머릿속이 하얗죠? 아, 패셔니스타인데요. 하얀 섹시 용팬. 그걸 누가 사줬겠어요? 그렇죠. 정말 안목이. 그래서 정말 하얀색 사주길 잘했다. 네, 네,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탈락하셨어요. 근데 네. 진행자가 자화자찬인데 패널까지 이러면 진짜 곤란한데. 날라가는데요. 진짜 아무튼 냅둬유입니다. 냅둬유. 자, 우리 송민수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중딩 같은 네. 남편을 데리고 살아요. 남편은 다 중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중딩 같은 게임을 좀 하는 남편을 데리고 사는데요. 게임? 어떤 게임? 뭐 컴퓨터 게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 컴퓨터 게임인데 근데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을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우픈 사연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신랑은 네. 저랑 이제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이다 보니까 삼교대 하는 그런 그런 직업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아침에 그러니까 삼교대를 하면은 3일을 근무를 하고 아침을 저랑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얘기를 신랑한테 해도 돼? 이러고 물어보지 않고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목만 얘기했어요. 네. 오늘 당신 중딩인 얘기를 하고 올 거야. 그래서 내일 욕하고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중딩 얘기만 하고 올 거야. 그랬는데 좀 저한테는 좀 짠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중딩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아침에 왔는데요. 퇴근하고 왔는데 토요일이었을 거야. 저랑 저도 직장을 다니고 본인도 직장을 다니는데 가가지고 아침상을 딱 차려줬는데 못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밥을 안 먹어?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길게 하면 안 되죠? 길게 해도 됩니다. 제가 중간에 가차없이 자르면 그래요? 네네. 네네. 이렇게요? 네네. 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네. 밥을 못 먹고 있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죽음을 보고 온 거죠. 아침에 죽음을 보고 아침에. 와서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와서 이제 뭔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뭔가 퇴근 시간에 죽음을 보고 오면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가차없이 식사를 못 해서 그 다음부터 아침에 퇴근하고 올 때 식사를 못 하면 아, 저한테 무슨 일이 있고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죽음을 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직감을 하고 불안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이 아니라 불안인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예, 그러고 나서 밥을 못 먹으면 먹지 마. 그러고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게임을 해요. 아주 초딩처럼 쇼파에 놓고서 중딩처럼 막 게임을 해요. 그럴 때는 그래. 그걸로 너의 위안을 삼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몰랐어요. 그렇게 게임을 하는 걸 본인의 안심, 본인의 위안인 걸 몰랐는데 그때 그렇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저 사람의 위안이구나 안심이구나라는 걸 보고 그걸 보고선 이제 나름 탈출구네. 네, 그 사람의 탈출구구나라는 생각을 보고 아. 그걸 보고선 저는 이제 좀 안심하는 거. 오히려 안심. 게임이 그 사람한테는 참 좋은 도구구나, 어쩌면. 네, 네, 네. 그런 생각에 남들은 50 넘은 저 아저씨가 지금은 50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걸 해요. 앉아서. 근데 그게 이제는 예전에는 좀 젊었을 때는 미웠거든요. 근데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진짜 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그게 참 보기 싫지 않고 저한테는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구나 저한테는 그게 안심인 거예요. 뭔가 필이 확 온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30밖에 안 됐지만 여전히 50대인데도 게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게 뭐 술을 먹어서 어떤 스트레스를 풀거나 누구는 뭐 담배를 피거나 뭐 게임을 다른 걸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어떤 돌파구가 된다는 게 저한테는 아내로서 보는 그
슬프지만 어떤 저한테는 안심인 거죠. 그런 게 저한테는 안심이라는 그래서 저도 안심이 좀 되네요. 저는 게임이라 그래서 난 또 혹시 강원도로 갔나 했겠는데 집에서 하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안심이 됩니다. 네. 중딩들이 보면은요 엄마들이 막 욕하잖아. 뭐 근데 야단치잖아요.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 처음에 그랬어요. 남편한테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연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서 목매단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요. 정말 밥 못 먹겠구나. 그 얘기를.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의 그 상황들을 저한테 이게 아내한테 하고 싶지 않겠구나.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본인이 스스로 감당을 하기가 아내한테도 해주고 싶지 않을 거고 본인이 감당하기도 트라우마가 생길 거고 그거를 적게 힘으로 푼다는 게 아 그래 혼자 스스로 감당하기는 참 힘들겠지만 그거를 참 그 쇼파에 그런 포스 이게 3인용과 1인용이 있는데 왜 중딩들 다리 이렇게 두 개 걸쳐놓고 아 그렇게 막 이런 거 열심히 막 이러는 거죠. 그럼 실감 난다 실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참기요. 그 어린애 같은 모습에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집중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좀 안심이 돼요. 오히려 안심이 돼요. 되게 약간 그 짠한 느낌이 들면서 남편분이 아 오픈 얘기지만 저한테는 네, 그러면서도 약간 자기만의 탈출구를 가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 우리 식구는 아니지만 네. 네, 공감이 확 30? 아유 오빠 오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30이라서 오빠 오빠 그렇죠. 네. 아 지금 뭐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려워서 진짜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돌파구라는 그렇죠. 게 근데 그걸 또 누군 아내든지 누구든지 좀 알아줘야 된다는 거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뭐 이런 게 좀 그렇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만의 방식이 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유승국님도 하나 뭐 에피소드 있으면 소개를 한번 저는 그 안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죠. 특히나 이제 저는 그 아이가 하나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10살이거든요. 10살이에요? 10살짜리니까 그 위에 아이하고 16살짜리 16살 텀이 16살이요? 네 16살 텀이 나는데 나이차가 많네. 아 네 좀 나이가 차이가 많은데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10살이면 몇 학년인가요? 10살이면 이제 3학년이요. 아, 제 막내도 3학년입니다. 아, 아유 반가워라. 이렇게 분명할 게 되게 많네요. 영월에 단짠을 만났네. 끝나고 한잔 해야겠다. 아 진짜 그 전 사실 큰 아이가 이제 뭐 결혼해서 손녀가 이제 하나 있거든요. 네 살짜리. 네? 손녀가 있어요? 결혼해서? 네. 오.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이모하고 제 아이하고 거의 이제 텀이 없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뭐 자매처럼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예,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초등학생 아이가 되게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습을 할 수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집에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를 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제 아내가 애를 데리고 출근을 하는 거죠. 직장으로. 아 직장으로요? 네. 뭐 직장이 뭐 이렇게 큰 직장이 아니고 조그만 회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케어가 가능하니까 네. 저는 집에서 이제 그 육아를 했는데 그 제가 해보니까 그 학교에서 줌 수업도 해주고 할 게 많은데 어떻게 직장으로? 그러니까 거기 직장에 가면 이제 책상 하나 주고 거기서 아 그래서 배려를 많이 해준 네, 직장이네요. 네. 거기서 이제 앉아서 자기 시간 그날 계획표대로 앉아서 시간표대로 수업 듣고 그리고 자기 할 일 하고 또 숙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엄마 퇴근 시간 되면 이제 같이 또, 퇴근하고 그러니까 출근을 이제 그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출근을 엄마와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렇죠. 그게 뭐 잠시 몇 주 하다가 한 2주 있다가 괜찮을 것 같다는 듯이 시작을 했다가 이게 뭐 두 달 되고 두 달이 뭐예요? 뭐 계속 이제 연말까지 가버리고
올해 사실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새로운 학기가 됐는데 이게 가능할까? 개학이? 네. 학교를 아이들이 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면서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것도 저는 또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속으로 내심 그러고 있었는데 발표가 나서 어제 처음으로 학교를 저희 아이가 갔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2학년은 매일 가고 고3 매일 가고 3학년부터는 일주일에 3일씩 간다는 거예요. 내지는 아니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결국 일주일에 3일은 가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야 3일이라도 가는 게 어디야? 아, 맞아요. 안심. 네네. 그게 사람들이 이거 무슨 안심을 할 수 있는 공감이 되나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엄마들이 아마도 거의 학부모들은 다 생각할 거. 그렇죠. 맞아요. 네. 많을 것 같아요. 학교를 그래도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다행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학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야 되고 방과후를 하고 와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웬일이 방과후는 다 없어졌고 아예 방과후를 신청조차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돌봄이나 학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공백이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포스럽더라고. 이게 학교를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케어할 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가 이게 이제 제대로 지금 제 나이 때의 학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모르잖아요. 맞아요. 테스트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비대면으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테스트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냐면 제가 전공이 돼 교육학이잖아요. 네. 교육을 했잖아요. 네. 공부도 했고 네.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효율적일 수도 없고 빤히 아는 건데 그 아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만약에 누적이 돼가지고 올해까지도 만약에 이게 안 되고 2년, 3년차까지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면서 6학년이 됐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공부 내용도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막내가 이제 갔잖아요. 네. 우리도 막내 아들인데 이렇게 또래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부뿐만 네.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야, 너 친구는 누가 있어? 이러면 우리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나 친구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 네, 막 이제 애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같이 놀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게 필요한데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더라고 진짜 여러 가지로. 지금도 제가 어제도 갔다 오길래 뭐니 누구하고 놀았니 뭐 이게 이제 저는 제 관심사거든요. 사실 공부보다도 그렇죠. 공부에 얼마든지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해줄 수도 있고 엄마가 해줄 수도 있는데 이제 케어를 하고 좀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친구죠. 맞아요.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결국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럼요.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비어지는 뇌의 그 공백을 언제 지금 자극을 안 주면 놓치는데 이거 자극을 못 받고 아이가 같이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성인됐을 때 생길 건데 큰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커버를 내가 해야 되고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게 저로서는 좀 약간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좀 놓이는 부분이 3일이라도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어디냐. 그렇죠. 그나마 가가지고 3일이라도 아이들 얼굴 보고 친구 얼굴 보고 아 우리 반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니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3일이라도 간다는 게 저는 그렇죠. 되게 안심 코드였어요. 목사님은 뭐 그렇죠. 아유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네. 자연숙님이 이제 방송에 보니까. 익숙해지셨네. 네. 맞아요. 1회, 2회 때만 해도 얼마나 섭섭했는지. 패널분들 막 시큰 얘기하고 진행자님 저한테는 질문도 안 하시고 얼마나 훌륭하십니다. 저도 이제 비슷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을 아주 오랫동안
그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미술 심리 수업도 하고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려고 접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제 집안 애들 돌보다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강의가 다 취소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있고 우리 아내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집에 막상 있다 보니까 육아도 힘든데 또 이제 강의가 모처럼 오게 되면은 그 날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준비를 사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준비하고 강의 끝나면 또 그 마무리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야 이게 두 개 같이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정말 제가 지옥 같은 1년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일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알아봤더니 맞벌이 부부한테 지원하는 시에서 지원하는 도시락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애가 셋입니다. 첫째 아이 남자, 둘째 아이 남자, 셋째 아이 남자. 굉장히 행복하겠죠?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굉장히. 첫째 아들은 고3, 둘째 아들은 고1, 셋째 아들은 초3.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 손 아직 가는 지금 시기라 도시락을 그럼 신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뭐 이렇게 어디 저기 뭐지 그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강의를 원래 하는데 다 취소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딱 했더니 맞벌이 부부와 맞긴 한데 이 돈이 들어온 명세가 없는 거예요. 이 강의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 간간이 하는 강의에 대한 항목도 주고 이랬는데도 그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계속 이 서류 저 서류 넣다가 거의 1년이 다 된 것 같아요.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뭐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 도시락이 이제 도착했어요. 신기하다. 근데 정말 제가 월급 몇백만 원 받는 것보다 도시락이 더 감사한 거 있죠. 그렇죠? 아이고야 이게 웬 떡이냐. 설거지 안 해도 되지요. 그다음에 그 반찬 뭐 걱정 안 해도 되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정말 안심이 되는 거를 더 넘어서가지고 너무 행복한 기억이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공감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아마도 엄마들이 초등생 엄마들 특히 저학년 초등생 엄마들이 이 얘기를 정말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육아를 해보니까 여자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진짜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뭐 1년 정도밖에 안 했지만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특히나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아를 해야 되는 우리 워킹맘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저희도 그 합창단 이게 어린이 합창단인데 거기 오는 엄마가 아이가 코로나 의심 증상 그러니까 의심 코로나가 아니고 의심 증상인데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닌데 약간 콧물이 나고 열이 난 거죠. 애들은 그렇게 많거든요. 그게 너무 속상하죠. 어디 가서 항변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닌데 코로나처럼 의심을 하고 코로나라고 거의 코로나 환자가 된 거예요. 지금 엄마가 그러니까, 민감해진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퍽 울면서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저는 뭐 안타까우면서 공감이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드를 저한테는 진짜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심리 토크쇼니까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우리 주제가 마음이 놓이거나 안심이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요소 뭐가 그렇게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걸 항상 질문을 드리거든요. 우리 장현숙님은 어떠세요? 마음이 놓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뭐가 그렇게 우리를 마음 놓이게 하는 걸까요? 또 이제 저는 또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할 때를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불안하고 좀 긴장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강의를 한다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내가 뭔가 수행을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긴장되고 불안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젠테이션의 달인이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저기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서 달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긴장을 하고 앞두고 프리젠테이션 앞두고는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당신이 근데 그렇다면은 프리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어떻게 근데 이렇게 잘하냐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아, 첫 번째도 연습이고 두 번째도 연습이고 세 번째도 연습이다. 연습만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같은 경우는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꾹 누르면 쫙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했을 때, 그럴 때 내가 그렇게 발표를 할 상황이 되면은 나 자신을 믿는 거죠. 그때는 내가 한 연습의 노력의 양만큼 내가 잘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만이 할 수 있는 길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쪼개보면은, 그 연습이라는 거는 안심할 수 있는 툴, 기능적인 어떤 요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연습을 쭉 하다 보면은 그 기능이 이제 충분하다고 본인이 이제 인지가 될 때, 아, 나는 이제 충분히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겠다는 믿음, 그런 게 이제 생기면은 이제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믿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다. 스스로 나한테 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잘할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우리 송민수님은 어떠세요? 그런 요소가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요소라기보다는 저는 안심을 갖게 하는 거는, 내가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은요, 저는 체크하는 것들이 있어요. 체크하는 것들, 네. 체크하는 것들. 컨디션을 하거나, 이렇게 눈 뜨면 음악부터 트는 습관들이 있어요. 음악부터 트는 습관들이 있거나, 날씨를 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안심하는 요소들 중에 저는 좀 기록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기록하는 습관.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딸 아이들만 있어요. 이제 다들 둘 다 대학생이,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실수도 경험이고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는,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연습보다는요, 저는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아이들한테 여행하고 기록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여행, 기록, 일기 쓰는 거, 짧게라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일기를 써요. 그래서 저 일기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요, 저는 바디페인터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강원도 미국 회사랑 2002년도부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맨땅 헤딩하듯이 저는 계획서 같은 거 이렇게 컴퓨터로 쓰잖아요. 저는요, 손으로. 난 계획서 같은 거 잘 몰라. 그냥 그림 그려서 네가 마음에 들면 나 500만 원 줘.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외국 회사랑. 그래서 그런 경험들 때문에 기록하는 거, 음악 듣는 거,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안심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꾸준히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치는데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그렇게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기록을 노트에다 메모한다든지 하는 하나의 그 루틴인가요? 내 생활 패턴의 어떤 일정한 부분에 꼭 요 타이밍에는 요걸 한다, 이런 루틴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의미로?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거를 루틴. 사실은 선생님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요? 선생님한테 계신 게 이렇게 느끼는 거? 그림, 선생님한테 그림 배울 때 그런 걸 좀 느낀, 좀 비슷하다? 뭐 이런 거 느낀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래요. 자, 여기서 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패널로 소개하시면, 이거 약간 냄새가 나지만 얘기하지. 제가 미술심리 그 수업에 참석했던 우리 송민수 선생님이 참석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루틴을 느꼈다는 거 어떤 건지 이제 좀 궁금해서 어떤 부분인지 잠깐 소개를 하자면, 뭐 저한테 어떤 걸 보고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미술 그림을 직접적으로 전공을 하진 않았는데 네. 저는 향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향기를 만들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사실은 향기를 만들 때도 스토리를 듣고선 만들거나 상대의 사람의 느낌을 받고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써요. 저 사람의 느낌. 그리고 저 사람의 느낌에 대한 걸 그림으로 그리거나 네. 이렇게 자꾸 기록을 하면서 하는데 그걸 아이도 저희 아이도 그걸 자꾸 기록을 하면서 어떤 레포트를 내서 세계 여행 같은 거를 공모전 하면은 내서 가더라고요. 돈 엄마한테 돈을 타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네. 나라에서 무슨 공모전을 하면 네. 그런 걸 기록을 본인이 느낌에 대해서 표현을 써서 그걸 이렇게 저장을 기록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뭔가 공모전을 하거나 시에서 공모전을 하면 그걸 당첨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네. 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 쓰는 거, 저 기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냥 스스로 그냥 좀 깨달아서 그거에 대한 안심을 좀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뭔가 기록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 그런 걸 했을 때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름의 경로가 있나 보다, 그죠? 네. 그런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우리 유성국님은 어떻게 그런 안심이 되는 요소 하면은 뭐가 그런 걸 만드는 거다라고 교육학을 전공하시니까 아마 냉철하게. 근데 의외로 저는 조금 네. 그 소소하고. 소소하고. 예. 그리고 아주 평범한 것에서 네. 안정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들이 그냥 소소한 인자, 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챙김 먹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저희 아내하고도 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서로 점심 때 전화해가지고 밥 먹었냐고 전화를 하더라고. 이제 저만 그런 걸 수 있고 다른 부부들은 잘할 수도 있는데 네.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전화해서 밥 먹었는지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근데 그게 밥 먹었냐는 게 그냥 한 끼를 잘 챙겼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를 관심 있게 보고 있어 그렇게. 그리고 너에 대해서 한시도 빠짐없이 늘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그게 뭐 너 지금 생리적인 어떤 욕구를 채웠느냐 그거에 대한 그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체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네. 그리고 그거를 살펴보고 케어하고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전화 한 통화를 받았을 때 그런 의미가 이제 그게 쫙 오는 거죠. 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지켜본다는 게 뭐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면 해칠 수도 있죠. 나 오늘 당했어. 엄마가 엄마가 애들한테 딱 이렇게 눈 딱 그려놓고 거기다가 엄마가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어? 이게 그거 말고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내가 너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해결해 줄 거야. 내지는 도움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되게 힘이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SNS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밥 먹었는지 전화하는 것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못 먹었어. 근데 이제 그게 그 말 한마디가 그 짧은 단어가 짧은 문장이가 사실은 밥 먹었냐 너 지금 그 끼니 챙겼냐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서로가. 근데 이제 지금 듣는 제 느낌은 어떠냐면은 우리 유성국님이 그 애처가 일단 아내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느낌이 쫙 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하나는 뭐냐면, 근데 약간 딸처럼 대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약간은 느껴지네요. 저만의 느낌인가 혹시 모르겠지만. 딸처럼? 네, 왜 아내를
딸처럼 약간 이렇게 아내분이 많이 어리신가요? 네? 많이 어리신가요? 안 어리실 것 같은데 현숙이인데. 아, 어리시네. 네. 그쵸, 현숙이죠. 현숙이인데 어릴 수가 없어. 뭐, 그 밑에 단계, 미나나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예, 그렇게 내려오면 이제 조금 내려오세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상황인가 지금. 네,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네, 우리 장현숙님과 성이 이름이 똑같은 분이 우리 유성국님의 아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약간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네. 몇 살 차이신가요? 아니, 두 살 차이. 아, 두 살 차이면 뭐. 네, 같은 세대죠. 어,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역시 맛있었어요. 이름이. 아, 네. 이름이. 연식이 좀 있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사실 그, 저는 이제 아이들이 넷인데요. 넷이에요? 네. 네. 아. 위부터 아래까지 다 딸이에요. 위! 애국자들이셔, 애국자들. 전내졌어. 전내졌어. 저희 집에 그냥 여자가 다섯이고, 저만 이제 남자인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 좋겠어요. 애차가 맞으시네요. 그래요. 우리 저 유승욱님 오늘 처음 뵀는데, 이거 상당히 맞으시네요. 공통 부모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유심히 봐야겠어요. 저는 이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아마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없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아들들만 이제 계시다고 해가지고서 네. 사실 저는 아들을 안 키워봤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주변에 아들을 키운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네. 있으니까 잘 알죠. 네. 얼마나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지. 제가 힘듭니다. 제가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요. 아빠도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 어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냥 힘들면 그냥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저는 사실, 자녀들이, 아이들, 여자아이들이다 보니, 사실 남자아들, 아이들에 비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드는 에너지들이 훨씬 편하죠. 예. 더 그게, 좋게 들어요? 예. 어. 훨씬. 그럼요. 우리, 네. 저희도 여자들만 있어서. 공감하시죠? 네, 예, 저희는 예, 이미 그런 다 출가했어요. 나는 공감 못하죠. 그니까. 저희 벌써 출가했으면 뭐. 강아지도 수컷이에요. 강아지도. 강아지도 수컷. 강아지 도호에서. 강아지 도호에서 네, 네. 너무 강하신 네. 거 아니에요? 이미 힘들다고 지금 얘기해버렸네. 도호에서. 수컷이 무릎을 봐요. 얼마나, 예. 그냥 그 우월감이 좀 생기시겠어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이건, 대접은 받죠. 예, 그니까. 아래 것들 기하시면서. 네. 데뷔마마. 뭐. 네, 그러니까 거의 데뷔마마 수준이세요. 돌쇠? 마당쇠? 마당쇠나 내지는 그 정도. 근데 이제 저,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다시 돌아가면 네. 코드를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나 생각하는 게 마치 딸이나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하실 하는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약간 같다. 약간 그게 예 틀리지 않거든요. 틀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런가요? 갑자기 중딩이 갑자기 중딩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아, 예, 그러시군요. 뭐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게 말씀하신 부분이 저 거의 좀 예, 맞다는 생각이 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아내하고 또 아이들하고 저희 가족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안심 코드를 좀 만들고 맞추고 이제 서로 간에 네. 이렇게 가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일반화 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집도 그러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뭐 살다 보면 냉랭할 때도 있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또 부녀지간에도 그럴 수 있고 모녀지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단한 어떤 문장 하나 이렇게 토스 하나 딱 하고 전화나 이렇게 한번 딱 하는 그 하나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어색함이나 또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키가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예, 락을 딱 해제하는 것처럼 해제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있어서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긴장하고 했었던 그런 거에서 해소하는 그런 예, 툴이 아닌가. 예.
지금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우리 유성국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좀 안심되는 부분을 찾는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가족 안에서 네, 찾는다 그치. 이렇게 이제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평범한 것과 아주 사소한 거이지만 그게 네. 또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네.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어쩌죠? 그러니까 저가 받았으면 이렇게 토스를 해야 되는데 야, 아니, 공을 못 들여서 맞아야 되는데 정말 답답해서 이거 정말. 저는 요거 오늘 그 책을 하나 그 오늘 주제에 맞는 거 뭘 얘기할까 하다가 뭐 경험도 좋지만 책을 한번 이게 사실 이 그 유튜브 방송 이, 냅도유를 하면서 큰 장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보던 책을 계속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행복. 네, 요, 제목은 요겁니다. 행복의 정복. 그리고 여기 한때 굉장히 이슈를 했던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분의 책입니다. 아, 저기 나오네요 화면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16번째 제목 중에서 노력과 체념 사이라는 그런 그 챕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자, 이거는 해결 방법은 아니고요. 도입부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복은 마치 무르익은 과일처럼 운 좋게 저절로 입안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 행복의 정복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세상은 피해갈 수 있는 불행, 피할 수 없는 불행, 병, 정신적 갈등, 투쟁, 가난, 그리고 악의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개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불행의 원인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뭐 안심이 되는 이런 거지만 안심이 되면서 우리가 행복을 좀 느끼기 수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누가 이제 저한테 그 안심되는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그 어떤 그 지점이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을 벌고 싶다 뭐 이런 지점 아니면 또 나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지점이 있으면은 그런 지점에 대한 것을 이제 균형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정리해서 말하자면 여기 제목처럼 노력해서 될 만한 것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체념하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이 결국은 안심이 되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한번 16, 챕터 16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조금 더 읽어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자, 제가 결론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체념에 대한 겁니다. 체념이 왜 얘기가 나왔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성자의 이야기들 또 온갖 지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면 대부분 그 포기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소유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로 따지면 체념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또 자기계발서를 보면 열정적으로 도전하라 또 꿈을 그려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완전 상반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체념적으로 만약에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이 처지고 또 반대로 자기개발적으로 가게 되면 나를 너무 과하게 쓰는 경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 중에서 첫 번째인 체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 이제 실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종류의 체념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직시하는 용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체념은 비록 처음에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이 흔히 빠지기 쉬운 절망과 환멸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해준다. 날이 갈수록 믿을 수 없어지는 사실을 믿으려고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고 부활을 도두는 일이 없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이걸 소개해드렸냐면, 저도 이제 그 책을 내고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이제 냈는데, 코로나를 맞이하여 소개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제 육아하면서 아까 뭐 도시락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스트레스의 가장 핵심 원인은 그런 기대예요. 나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고 나는 지금 육아를 하고 있고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구에서처럼 과감하게 그 먼 미래에 대해서는 딱 체념을 하고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뭐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는 냅도유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한다든지, 또 내가 설거지해야 되는 타이밍에는 설거지에 집중해야 되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만들지 않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네. 해드렸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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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책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읽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토크 어땠는지 한번 소개, 한번 소감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오늘 어땠습니까? 냅도유. 네. 오늘 조금 긴장한 것 치고는 티가 안 났죠. 아주 말이 청산 유수. 아, 진짜요?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장혜 선생님 어떠세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까? 네. 끝입니까? 네. 네, 아, 엄청 간단하게. 아니, 새로 오신 분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유성훈님은 어떠세요? 오늘 저는 얼떨결에 왔지만 네. 오늘 뭐 좋은 친구를 만난 그런 느낌이고 또 좋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 저는 좀 마음도 좀 푸근하고 네. 사실 뭔가 누군가 앞에서 또 화면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가서 딱 일단 오픈을 하고 나니 네, 오히려 편안한 사실 네, 오히려 편안한 거 별거 아니죠? 네, 뭐 참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왜 우리 이 심리 토크쇼 이름이 냅도유냐? 우리 네, 장윤수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여러 번 이걸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일단 잘난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딱 결정해서 하려고 하면은 막 온갖 그 조언들을 이렇게 이제 네. 그럴 때 쓰라고 냅도유 조언을 빙자한 그렇죠. 간섭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출연했던 우수연 씨 얘기대로 자기 인생의 그 가장 전문가는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네. 나답게 산다는 의미로 냅도유가 되겠습니다. 멋지지요? 네. 참고로 충청도 하나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네. 딱 제목을 듣고 충청도에 베이스를 두는 분이랑 네. 오셔가지고 네. 이게 발기인들이 모이셨나? 네. 그 생각을 놀랍게도 발기인들은 그 충청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신기하죠. 아,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토크 주제는 끌리는, 흥미로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기 이제 지금 화면 나가죠? 저렇게. 우리가 저렇게 예쁘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토크처럼 즐겁고 유쾌하게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냅도유! 네, 냅도유!